안녕. 단 한 시간 잤나? 와, 이렇게 시차 적응이 안 될 줄이야. 대박. 와, 너무 예쁘다. 귀엽지요? 저랑 똑같은 거예요. 안 그래도 맨날 이 밴드, 곱창 밴드만 하고 있었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, 저희 내일 3시에 약속 있으신 거 아시죠?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네. 어때요? 베베맛, 베베맛 나요? 베베맛? 아, 완전 달라요. 빵스 감지 않아? 피곤해? 진짜 이거 와방크다. 이거 빵인데? 어, 이것도 빵이야? 나 빵인데 과자 줄 알았는데 이거 내, 다 내 스타일이 아닌 걸로? 어, 접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? 접수 도와드릴게요. 네, 요거 이렇게 말고, 혹시 뭐 이렇게 가지고 오시거나 그러신 건 없으세요? 네, 그래서 원장님, 아버님 앉으시고, 네, 원장님 보여주시고 발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커피 사왔네. 아,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아, 또 겜둥 먹었네 또. 아, 씨. 안녕하세요.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? 좀 어떠세요? 상태 보러 오신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네, 근데 아직은 좀 그래요? 아, 이제 아프진 않은데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?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제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픈 쪽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다 신청치로 들어가시는데 한 번 받으실 때마다 한 차당 1, 2, 3만 원씩 나옵니다. 이거 지금 세 개 차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무시 못해요. 네. 알고 계세요. 하고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여기 있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, 네, 카드 현금 전혀 상관 없습니다. 네, 전화 한 번 더 주세요. 네. 네. 네,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. 저희 크라운 템즈 타 6시 반 환자분이세요.
고마워요. 마지막까지. 고마워요. 와우. 예, 이제 사랑이 발치했고요. 냉찜질 할 팩 드릴게요. 자, 찜질 이렇게 하시면 붓기 예방에 도움 되실 거고요. 약은 3일치 드릴 거라서. 네, 물리치료는 꾸준히 일단 받으시는 게 좋고, 사실 이제 턱관절은 무릎이랑 거의 똑같아서, 저도 이제 턱관절이 좋진 않은데. 네, 다음번에 뵙겠습니다. 네, 네, 치과입니다.